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6개월 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스마트폰 우리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제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그 시니어들이 저한테 오히려 위로와 좋은 그림들과 또 뭐 영상 또 사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위로받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그동안에 또 배웠던 것들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스마트폰이 많이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재미있고 또 즐거운 그런 이 방송 되기를 바라고요. 또 힘들지만 우리가 힘내시고 또 이 방송을 잘 들으셔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즐거움을 더 한결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공부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 살다 보시니까 우리 시니어들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우리 커뮤니티에서 봉사했던 저에게도 너무너무 보람되었고 참 기뻤어요. 근데 이제 연세들이 많으신데도 그 열정에 제가 감동되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섬기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이제 해결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기쁜 날 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녀요. 왜냐하면 서로를 우리가 참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리가 시니어들에게 특별히 위생에 철저해야 되는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항상 이제 손에 이제 항상 갖고 사시는데 이 스마트폰에도 바이러스가 많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그 청결도 이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도 우리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보다 좀 달라서 특별히 스마트폰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비법이 가장 좋은 것은 알코올 소독이에요. 이 알코올 소독이 거의 그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는 뭐 다른 뭐 비누라든가 뭐 손 씻는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가끔 알코올로 이렇게 소독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 하이드로겐이라든가 알코올 소독 있죠.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가장 고귀하다는 것 꼭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면서 참 힘들지만 그래도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스마트폰은 스마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스마트의 결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가 시니어들이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고귀한 게 뭐가 있냐면 친구예요. 많이 외롭죠. 특별히 이제 스마트폰을 배우신 분들은 많이 위로받는다고 그래요. 아주 즐겁고 신나고. 그런데 스마트폰을 배우다가 중지하신 분들, 저한테요, 많이 전화도 오고, 또 메일도 오고, 카카오톡이 와요.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 꼴이라는 것이 나와요. 아이고, 그때 잘 배웠을 걸, 열심히 배웠을 걸. 그러나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배우세요. 화이팅!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시니어가 될수록 우리가 자신감이 넘쳐드는데, 되게 나이 때문에 탓하는 분들, 환경을 탓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 항상.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이 스마트라는 말 우리가 기억하시나,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 스마트, 그렇죠, 많이 강의해 드렸어요. 자, 오늘은 제가 첫 번째 클래스로서 우리가 이제 가장 시작하는 것 가운데 화면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화면. 우리가 그 화면에는, 스마트폰의 화면에는 두 가지 화면이 있어요. 그 두 가지 화면이 있는데, 첫째가 잠금 화면이에요. 두 번째가 홈 화면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듣고 공부했죠. 자, 우리 잠금 화면과 홈 화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팅을 하잖아요. 켜기,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에 켰을 때가 바로 나오는 화면이 잠금 화면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을 터치한 후에 나오는 화면이 바로 홈 화면이에요. 홈 화면. 기억하세요. 이 홈 화면에는 뭐가 있다? 홈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앱들이 나오지요. 앱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화면에서 중요한 게들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있잖아요. 이 화면에, 홈 화면에, 이게 홈 화면. 이 홈 화면에 자세히 보시면, 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걸 잘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앱을 제일 많이 쓰실까요? 제일 많이 쓰시는 앱이 아마 카톡일 거예요. 그렇죠? 카톡을 제일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튜브 많이 쓰시죠? 유튜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화. 그렇죠? 전화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마 뭐 사진이라든가, 그렇죠? 이 사진기. 이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시는 앱들은 고정을 시켜주는데, 여기 보면은 요 동글동글한 걸 잘 보세요. 보시면 요게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 이걸 페이지라고 불러요. 페이지. 그래서 요거 제일 첫 번째 있는 요것을 1페이지 그렇게 하십니다. 1페이지. 그 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 저는 페이지가, 지금 열어보니까요, 페이지가 거의 한 20페이지가 돼요. 20페이지. 이 페이지마다 이제 이렇게 앱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많이 쓰는 앱들은 요 페이지 밑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페이지가 이렇게 움직여져도 요것들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카톡, 그 다음에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여기 뭐 전화, 여기 뭐 카메라, 뭐 이렇게 4개 내지 5개의 앱이 여기 들어가요. 어떤 스마트폰 그 기능에 따라 다른데, 어떤 폰은 5개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어떤 폰은 4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 놓으시면, 이 앱을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아무리
이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앱들은 항상 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시니어들 보면은요, 어떤 카카오톡 앱이 1페이지가 있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2페이지에 저 멀리가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찾으러 다니시느라고 눈도 어두운데. 그렇죠? 그리고 손도요, 젊은 사람하고 달라요. 동선이 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찾으러 다니다가 나중에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고장났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수차례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앱을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앱 정리.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것을 바로 페이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페이지, 굳이 우리가 국어라든가 산수책을 우리가 페이지를 넘길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다 손가락에다 침을 발라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이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필도 아주 질이 안 좋아가지고 연필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글을 쓴 적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홈 화면에 손가락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페이지가 움직여집니다. 페이지가. 그래서 페이지가 어떤 분은 많고 어떤 분은 적은데 이 페이지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내가 더 만들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홈 화면에는 이렇게 이런 앱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앱들을 항상 페이지 밑에다 놓으시면 사용하시기가 또 찾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요 밑에를 보시면 세 가지의 부호가 나옵니다. 기능 부호가 첫 가운데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부호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전에는 이렇게 이런 부호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부호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보통 되게 이렇게 된 부호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된 부호도 있고요. 이 스마트폰별로 좀 달라요, 기능이. 그러나 다 똑같아요, 하는 기능은. 자,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리턴 키라고 그래요. 리턴 키. 이것은 홈 키라고 불러요. 홈 키. 이건 뭐냐면 메뉴 키라고 그래요. 메뉴 키. 스마트폰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 S10 위에 있는 폰들은요, 새로 나온 폰들은 아마 이런 기능이 없는 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키 기능이 요 가운데밖에 없어요. 아이폰 가지신 분들은 그 아이폰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에 잘 보세요. 아이폰 가지신 분들은 이 세 가지 키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요. 홈 키밖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키의 기능들도 다음 두 번째 클래스에서 이제 하는 기능의 그 용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앱 종류 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따라서 앱이 여러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음 클래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더 애드할 수 있는 것은 이 스마트폰에는 알림창이 있어요. 알림창. 오케이. 이 홈 화면에는 알림창을 사용하라. 알려주는 창이에요. 알려주는 창. 이 알려주는 창은 어떻게 해야 열리냐. 창문이 위에서 제일 위에
라인에서요, 라인 바깥에서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오케이? 손가락을 이렇게 내리시면 이게 창이 이렇게 창이 알려주는 창이 쭉 떠요. 오케이?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런 것 가운데 그 기능 가운데 우리가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홈 화면에 두 번째 우리가 클래스에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알림창은 여는 방법 위에서 밑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폰은 밑에서 움직여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이것을 밝게 줄 수 있는 기능이 나와요. 신기하죠? 오래 살다 보면 신기해요. 오케이. 옛날에는 전화만 했기 때문에 전화기만 가지고 갔기 때문에 참 간단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컴퓨터와 전화를 우리가 이제 플러스해서 만든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복 받은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신비롭고 또 기능들이 다양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가시면 우리가 삶의 도움도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위로도 되고 정신적인 건강도 되고 치매도 예방이 되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홈 화면에 붙어있는 알림창 속에 들어있는 이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우리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꺼내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